그 안경을 이제 오클 이제 안 쓰게요. 이러면서 이겨내야 해. 이러면서 근데 댓글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안녕하세요, 소코도모입니다. 오늘 소코도모의 진마이 레코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던 건데, 나무위키에서 나무위키라고 치면 나무위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올까요? 본명 양승호, 출생 2000년 11월 15일. 소코가 이제 사우스 코리안이고요, 코도모가 일본어로 어린이라는 뜻인데, 저는 항상 어렸을 때 생각하면 살아가지고 그냥 그때가 좋았어서 그래서 그렇게 지었어요. 한국 어린이로. 국적 대한민국 일본 복수국적. 이거 일단 틀렸고요. Nope. 복수국적이 아니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고 저는 여권이 대한민국으로 돼 있습니다. 신체 181. 아마 조금 키가 컸을 거예요. 쪼미하면서 잘 먹어가지고 체중이 안 나와있어요. 71kg인가 72kg 이렇게 나왔어요. 레이블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제가 회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하지만 저는 엔터테인먼트에 있습니다. 소니 뮤직이라는 회사에 있고요. 저는 19년도에 들어가게 됐어요. 고등래퍼 3가 끝나고 나서 소니 뮤직이랑 이제 계약을 해서 소니 뮤직과 함께 하고 있어요. MBTI, INTP인데, INTP라고 써 있는데, 그런데 이게 계절마다 바뀌어요. 좀 추울 때는 I가 되고 따뜻하면 E가 되고. 겨울이 너무 싫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추운 게 너무 어렵습니다. 프로필러 모자는 세탁한 적이 없다고 한다. 아직도 안 했어요. 5개국어를 능숙히 구사한다고 한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한국어와 일본어는 부모님의 모국어로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익혔다고 하며,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는 미국과 브라질에서 거주하던 시절 자연스럽게 익혔다고 한다. 맞아요. 선글라스를 쓰면 머시베놈을 닮았다. 쇼미더머니 10 지원 영상을 보면 정말 묘하게 닮았다. 머시베놈 형이랑 닮은 거에 대해서 제가 위협감을 느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아, 이대로 갔다가는 우리가 한 명이 되겠다. 그 형이랑 저랑 그냥 누가 누군지 모르고 언젠간 그냥 한 명으로 알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제가 좀 이제 체인지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 저희가 안경을 벗고 헤어스타일을 좀 다르게 하면은, 나 저 머리 색 없으면은 안 닮았어요. 근데 그 안경, 그 스포츠 안경만 쓰면 이제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안경을 이제 오클 안 쓰게요. 오클 너무 좋아했지만 오클 더 이상 안 쓰기로 합니다. 와, 이걸 누가 저장을 했네요. 아, 왜 이렇게, 아, 너무 뭐 제스처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너무 오바 그냥 너무 오글거리는데요? 이게 되게 이 공간이, 제가 이제 집에서 고등학생 때 커튼 같은 거 이렇게 주변에 둘러 쌓아놓고 거기서 진짜 요 정도 되는 공간에서, 아, 요 정도도 아니지, 여긴 그 옷이 있죠, 요만큼 가지고 작업을 했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이 되게 영상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고등학교 때 저의 모습이, 네, 아, 너무 오글거리는데요 이거? 영상 개웃기네. 1차에서 떨어진 듯. 어? 아니에요, 2차까지 갔어요. 바로 앞이 마미손이었어요. 쇼미 6 때부터 지원을 했었는데, 뭐 쇼미 6 지원하고 고랩 1 지원하고 쇼미 7 지원하고 계속 했어요. 계속 고등학교 때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다 그냥 잘 안 됐어가지고요. 심지어 쇼미 6에서 대범이 형이 절
떨어뜨리셨거든요 1차에서. 그래서 고랩 3는 진짜 마지막이라고 좀 생각하고, 만약에 이때 고랩 3를 안 했다면 원래 공부하고 있었던 뭔가 멀티미디어 쪽으로 갔었겠죠. 진짜 이때 소코도모 보고 미친놈인가 싶었음. 그. 저는 그 쇼미에서 부대찌개 했을 때 그때가 더 심했었던 것 같은데요. 더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때는 좀 정상적인 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부대찌개는 일부러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우울할 때 형 랩 듣고 힘내. 특히 지구 멸망. 안 좋은 기억 억지로 지워내고 힘들어도 움직이자 생각하게 만들어주더라. 그때도 지금도 계속 응원해. 이런 댓글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뭔가 우울할 때나 아니면은 슬플 때 제 노래 듣고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뭔가 아, 나는 사람들한테 더 긍정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지구 멸망이라는 곡으로 처음에 알게 됐었죠. 그러면 난 그 힘이 좋으니까 그렇게 계속 열심히 해보자. 쇼미텐 우승자 소코도모 지원 영상. 왜 이렇게 찍었지? 이거 그 사촌 동생이 찍어줬어요. 약간 한국 회사 다니시고 그리고 등산 좋아하시는 외국인 그런 느낌으로, 한국 회사 다니고 등산 좋아하시는 노란 머리를 가지고 계신 외국인. 내 마음속 쇼미 우승자. 저번 주 금요일에 TV 돌리다가 소코도모 나온 거 보고 좋아서 기절할 뻔. 항상 응원합니다. 잘 듣고 있어요. 그리고 김익인이 뭐냐 하는데 그거 바로 브랜딩이고 컨셉이고 힙고잉 하셔요. 감사합니다.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계시네요. 이것도 사실 고등학교 때 만든 곡인데요. 부대찌개라는 곡이. 그냥 부대찌개를 먹다가 맛있다. 진짜 맛있다. 더 먹고 싶다. 근데 배가 부른 거예요. 근데 더 먹고 싶어서 나중에 내가 배고플 때 부대찌개를 먹고 싶다 라는 생각에 이 곡을 만들게 되었어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뭐 트랩 기반의 노래고 랩을 하고 있고 정말 제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현실에 대해서 쓴 건데 이게 왜 허락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진심이거든요. 부대찌개 진짜 먹고 싶었는데. 저는 부대찌개 무대가 부대찌개 정말요. 왜냐면 언제부터였지? 2차 때 엄청 많이 절고 그러고 나서 제가 무대 울렁증 같은 게 생겼어요. 이게 무대 울렁증이다 라고 깨달은 게 언제였냐면 비했을 때였어요. 나 왜 이러지? 근데 그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3차 때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찍어야 되나 뭐 막 찍고 이러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무대를 하고 나면 체해요. 무조건. 그런데 이제 긴장을 너무 많이 하니까 진짜 긴장을 최고로 많이 했을 때가 부대찌개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하게 한 거예요. 왜냐면 전 무서웠거든요. 진짜로. 저는 진짜 떨어질까 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러면서 이겨내야 해.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과하게 하고 일부러 막 통도 막 엄청 과하게 하고 일부러 막 더 움직이고 더 막 뭔가 그 긴장을 쌓으려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괜찮아졌던 걸로 기억하고. 아! B 때 무대 울렁증을 깨달은 게 아니라 파이널 무대, 스페셜 무대 때 깨달았어요. 정장 입고 전 떨어지는 거 그거 아닌데 고생이 많아 했었을 때 하고 나서 내려와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가지? 아, 나 왜 이러지? 왜? 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무대 울렁증이구나. 이건 이게 진짜로 생기는구나. 회전오마 할 때도 그렇고 B 할 때도 그렇고 트러블 할 때도 그렇고 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 아니 그냥 모든 무대를 다 그냥 긴장한 무대였어. 무서웠어요. 그냥 이러면서 했어.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보인 인생은 예전 못마 우린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나 난 잘 몰라 어렸을 때처럼 바뀌지 않는 걸 찾아놨단 말이야 왜냐면 So let me go back 타임머시 타고 go back 내 소리가 좋았을 이게 뭐지? 아니 이거 내리려고 밑으로 내렸는데 인생은 회전 회전 교차야. 잠시만요. 근데 댓글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이겼어요 이분들. 이분 황문철 변호사님께서 이겼어요. He wins. 저는 이거 못 이겨요. 이거 절대 못 이겨요. 근데 자이언티 형 들어올 때 너무 웃겼던 게 뭐였냐면 너무 진지하게 부르면서 들어오니까 진짜 빙빙 도네요. 느슨해진 안전벨트를 조이게 만든 영상입니다. 여기까지 소코도모의 정말 레코즈였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겨울을 싫어하기 때문에 겨울이 빨리 지나가는 바람으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에스콰이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